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귀한 시간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지미선 자매님과 우리 예배팀에게도 다시 한번 축복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는데 아무도 그를 잡아맬 사람이 없었습니다. 쇠사슬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쇠사슬로 손발이 묶이기도 했지만 번번이 사슬로 끊고 밭에 찬 쇠고랑도 깨뜨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들과 언덕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찢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더니 달려가 그 앞에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앞서 예수께서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께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침 큰 돼지떼가 거기 비탈진 언덕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께 원했습니다. 우리를 저 돼지 속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2천 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가 비탈진 둑을 내리다라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묶임에서 자유롭게 하시다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제가 하나님의 기적을 간절히 바랄 때 작곡한 곡인데요. 한번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이 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꼬아주소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거든 긍휼히 여기사 고쳐주소서.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누구를 두려워
두려워하리요.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의 말씀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만족하리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의 말씀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주의 말씀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의 말씀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모든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을 방문하십니다. 이 거라사 지역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문화와 헬라 문화, 또 히브리 문화가 복잡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문화 교류와 충돌이 거라사 지역에서 계속되었고 이곳에 유대인이 방문하는 것은 환영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은 오늘 거라사 지역에 친히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마가복음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더라. 그는 무덤 사이에 있다가 오늘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방문하신 것도 사실 불편한 상황이었을 텐데 배에서 내려 처음 만난 사람도 바로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거라사 지역에 들어가시고 우연히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신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오셔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같은 장면이 누가복음 8장 27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그 마을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과 마주치셨습니다. 그는 옷도 입지 않은 채 집이 아닌 무덤에서 산 지 벌써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불편함을 무릅쓰고 거라사 지역에 오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그는 옷도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 또한 모르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무덤에서 오래 살았다는 것은 이 사회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격리된 사람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상상해보면 굉장히 괴상한 사람이었죠. 가까이 하기에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니 나를 쳐다볼까 봐 굉장히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 걸음을 옮기시며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모두가 외면하는 그를 예수님은 친히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째, 기적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권리보다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십니다. 또 신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를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위해 거라사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도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이 밤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진정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이 입으로는 싫다 말하지만 내 마음의 대답은 방황은 나를 자유롭게 여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면 나의 삶이 기적이 시작됩니다. 기적을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또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고 불가사의한 방식으로 개입하는 사건을 기적이라 부릅니다. 밖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신기한 현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내게 기적은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밤 우리의 마음에 노크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의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면 내 삶의 기적이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크하시는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쇠사슬로 묶어도 끊고 누구도 그 힘을 제어할 수가 없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는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몸을 해칩니다. 이것이 귀신의 힘입니다. 말씀을 보면 악한 영은 약한 존재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한 사람을 망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이 악한 영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파워를 줍니다.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은 자신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 힘을 아무렇게나 사용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교만하게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자만하게 하고 끝없이 추락하여 절망하게 하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반응을 봅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더니 달려가 그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고는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악한 영도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귀신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귀신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기쁨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앞서 예수께서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선포는 최종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은 그 사람을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셨고 그에게 귀신이 나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양보하지 않으신다. 귀신이 위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소용이 없습니다. 귀신은 협상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부분을 절대 타협하지 않으시며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며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깊이를 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장 좋은 것을 두고 덜 좋은 것을 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진실한 예수님의 손을 놓고 누구의 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인생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은 많지만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아는 것을 현실에 적용하고 실행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영적인 지혜는요, 예수님께 배우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죠. 그러나 읽고 멈춘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일어나 행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찾아가셔서 고치십니다. 마가복음 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기적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율법에 보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율법을 어기고 일을 하냐라며 따지고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여전히 그 사람의 손을 고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를 사랑하시기에 비난을 받으면서도 다가가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절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시고 연약한 자의 치료자가 되어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 다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사단에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며 또 사단의 거짓에 치우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귀신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때 귀신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한 사람 안에 많은 귀신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 귀신이 요청합니다. 우리가 나갈 테니 옆에 있는 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시자 귀신들이 그 사람의 몸에서 떠나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그때 2천 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비탈로 내리달아서 모두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왜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갔을까요? 이 마가복음 5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큰 돼지떼가 거기 비탈진 언덕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마음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마침 돼지떼가 있었다. 악한 영이 돼지떼에 들어간 것은 이 순간을 모면하여서 이 거라사에 계속 남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이 삶의 순간을 모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을 한결같이 살아내는 사람, 그가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나의 생각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그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하였는가? 무서워서 마을로 도망합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와서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성경에서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는 좀 전에 근대 귀신이 들어가 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며 무덤에 거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온전하게 된 것을 그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귀신에 매여서 흑암의 늪에 갇혀있던 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며 그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악한 영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악한 영은요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악한 영은 병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악한 영은 오해하며 미워하고 분열하게 합니다. 우리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질투하고 의심하며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아름답게 들어와서 잔인하게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영의 일입니다. 우리는 악한 영의 매임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이 악한 영에 시달리는 한 여인을 봅니다. 이 여인은요 18년 동안 병을 일으키는 영에게 묶여 이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고 앞으로 불러내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내가 병에서 해방됐다. 그리고 예수께서 여인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허리를 쭉 펴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여인아, 내가 병에서 해방되었다. 할렐루야. 이 18년 동안 그녀를 힘들게 했던 병에서 예수님께서는 해방시켜 주십니다. 저는 어릴 적에 기관지가 많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기침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날도 굉장히 기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찬송가 471장 주여나의 병든 몸을 찬양하면서 한번 하나님께 삶을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날 이후로 오랜 시간 동안 기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또 시간이 지나 다시 감기에 걸리고 기침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제게 주신 그때 그 하나님의 표적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며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 다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허리가 펴지고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매일 고통 속에 살던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손이 펴지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2,000마리가 넘는 귀신에 매여 스스로 자해하며 무덤에 머물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며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먼저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이때 마귀가 배고파하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빵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마귀의 의도대로 죄를 짓지 않자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소. 이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다가와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에게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요 이 사단의 제안을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단의 유혹에 묶이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은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상태였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 오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려는데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따라가겠다고 간청했습니다. 오늘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자유함을 얻자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간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라. 이때 구경하던 사람들을 봅니다. 마가복음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돼지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께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요 주님이 행하신 이 위대한 일을 보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을 때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몰사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제발 떠나주십시오. 예수님이 계시면 치료와 회복을 경험할 텐데 왜 떠나달라고 그들은 요청했는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에 계시면 돼지들이 남아나지 않겠구나. 이들은요 군대 귀신에 들렸다가 온전해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손해만을 본 것입니다. 그들은 물에 빠져 죽은 돼지떼가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내가 입을 손해가 영적인 유익보다 커 보였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육체적인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목회자로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삶을 낙심하게 하며 절망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을 가져다 주는 모든 사단은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기적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영은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선포할 때 악한 영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리석은 죽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기 위한 지혜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예수님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
부활하사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허락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주의 빛을 따라갈 때 더 이상 어둠의 영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과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영적인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기준으로 모든 일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순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의 선포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적으로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오늘 이 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양보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으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나는 자유함을 누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한번 우리가 손을 한번 쭉 뻗어서 우리를 향하여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한번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길에, 당신이 걸어온 그 길에 주님이 손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 함의 은혜의 길, 은혜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 함의 영원한 영원한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이 걸어갈 그 길에, 당신이 걸어갈 그 길에 아멘.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 아멘. 은혜 길, 은혜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예수님,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를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향하여 나는 나아갈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목소리로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밤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이 시간 붙잡고 나아갑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걸음걸음마다 나를 붙잡고 계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신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셨고 이끄셨으며
인도하신 주님, 내 모든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계속해서 삶을 다해 주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인도하신 분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던 분들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 주님 손을 붙잡아 주시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찾아가셔서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에게 한 성도님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손을 놓지 않고 붙잡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좌정하여 주옵시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나는 모든 영적인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아내를 위하여서, 남편을 위하여서,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서, 내 친구를 위하여서,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 밤 기도합니다. 그 한 영혼 가운데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옵시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용기이며 힘이 됨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분들이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손을 꼭 잡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예수님의 기적을 나는 믿습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그 기적을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온전히 주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